제가 작년 가을에 있던 일이에요. 저는 여름에 전역하고 팔이 부러져서 여름 내내 목욕탕을 못 가다가 가을이 돼서 복학을 하고 수업이 없는 날 친구와 함께 불려놓은 때를 미루러 목욕탕을 가게 되었어요. 친구와 저는 옷을 벗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글쎄, 남탕에 어울리지 않는 낯선 몸매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정말 남탕에서 여자분이 목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욕탕은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있는 사람이라곤 어르신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계셨었어요. 놀란 나머지 저와 친구는 탕으로 들어와서 친구에게 야, 저 사람 여자 맞지? 친구 말, 남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가씨 맞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동 당황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본 뒤 그 여자분이 나갈 때까지 탕에서 안 나왔어요. 그 여성분이 나가고 탕에 오래 앉아 있었던지라 목이 말라서 나가보니 그분이 머리를 말리면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물을 마시는데 통화 소리를 들어보니 그분이 통화하면서 나 목욕탕 안 간다니까 이제 목욕탕 안 가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걸걸한 남자분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트랜스젠더였나 봅니다. 사실 당황해서 본 거였는데 괜히 그분에게 불편한 눈치를 주게 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근데 어떻게 여자처럼 보이는데 남탕을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아하네요. 신기한 건 여자가 남탕에 들어왔는데도 남자분들은 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의 고3 때 일이에요. 저는 8개월간 교제한 동갑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성격도 잘 맞고 남친이 저를 배려도 많이 해줘서 사이가 좋았어요. 스킨십은 손잡고 포옹 그리고 뽀뽀 정도였고 남친도 그 이상은 욕심을 내진 않았지만 많이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능이 지나고 나서 여행 계획을 세웠고 수능을 잘 끝낸 후에 여행을 가서 그때 처음으로 잠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속도 메스껍고 그날이 와야 하는데 하지도 않고 제가 주기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인데 어쨌거나 뭔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친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친구가 펄쩍 뛰며 임신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딱 잘라 말했지만 내심 저도 무섭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 말만큼은 안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돌아와서 집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두 줄이 나왔는데 처음엔 두 줄이랑 한 줄이랑 뭐가 아닌 건지 몰라서 상자를 읽어봤더니 이게 웬걸. 하늘이 노랗게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혼자서 무서워서 펑펑 울다가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남친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더니 남자친구의 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한동안 어버버 했어요. 남친은 여행가서 처음 관계를 할 때 제가 피가 안 나왔다고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이었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실제로 첫 관계 시에 피가 나오는 경우는 23%만 된다고 해요. 모두가 똑같이 피가 나오는 건 아닌데 남친의 그 말이 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남친은 그 밖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등으로 모른 채 하며 결국 저를 떠나가게 됐고 저는 며칠간 혼자서 끙끙 앓으며 눈물로 밤을 지샜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걱정되는 마음에 인터넷을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테스트기를 보통 2개, 3개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첫 관계 이후 15일 이내로는 오전에 아침에 첫 소변으로 봐야 한다는 글들을 읽고 설마 하고 약국에서 2개를 더 사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둘 다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정말 걱정된 마음에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도 한번 가보게 됐는데 임신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다행스럽다고 느껴지며 또 속도 상하고 참 많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의 악몽 같았던 첫 경험과 첫 남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겪은 후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어요. 예전 남자친구는 대학 진학을 못했고 동네에서 알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갑자기 톡이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그때 마침 대학 CC 커플 중이었던 저의 남자친구와 저는 영화를 보려고 있었던 터라서 남친이 받은 톡을 보고 이렇게 보냈어요. 일이 사라진 채 어떠한 답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똥차가고 벤츠온다고 지금 남친이랑 3년째 잘 사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사귈 때 늘 조심해서 관계를 가져야 되고 피임도 잘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누가 봐도 이쁜 소문이 자자한 순이가 있습니다. 순이는 정말 저희 학교에서 누가 봐도 이쁘지만 성격이 조금 조용한 편이라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지만 친해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얘들아 나 오늘은 나 밥 못 먹겠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하고 교실에 갔는데 순이가 혼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저는 순이에게 다가가 밥 왜 안 먹어? 순이는 좀 기운 없는 듯 고개를 들며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너는? 난 입맛이 없었어. 저는 순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입맛이 없었다고 대충 둘러대고 순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순이에게 다시 너 어디 열나는 거야? 양호실 데려다 줄까? 순이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래 줄래? 고마워 하며 아픈 배를 부여잡고 제 팔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배가 아픈 듯 했고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이랑 같이 교실을 나와 양호실을 같이 걸어가는데 제 심장이 쿵쿵쿵 계속 뛰더라고요. 순이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 순간이 꽃만 같았습니다. 순이가 끼고 있는 꽃반지도 너무 귀엽고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양호실에 데려다 준 계기로 학교에서 순이와 친해져서 저희는 카톡도 주고받고 살짝 친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이가 고양이를 키우는지 저에게 고양이 사진도 보내주고 때론 순이랑 가끔 고민 이야기, 진로 이야기 등을 나누며 순이와 통화를 길게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순이가 학교에선 조용한 편이지만 이렇게 밝고 쾌활하고 대화도 잘하는 아이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너희 긍정 채팅 아냐? 그거 화상 채팅하는 건데 해봐. 겁나 웃기고 골 때리는 놈들 많이 나와. 그래 재밌냐 그거? 어 해봐. 해서 저는 긍정 채팅에 들어가서 심심해서 화상 채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골 때리고 웃긴 놈들도 많더라고요. 처음엔 자꾸 제가 남자인 걸 보고 자꾸 넘겨져서 한참을 서칭을 하다가 웬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얼굴을 보이지 않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어깨부터 다리까지만 보이며 손으로 안녕 하며 손을 흔들었고 저도 얼굴을 가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자 맞아? 응 당연 여자야. 여자가 정말 없더라고. 다들 내가 남자인 거 알고 넘기던데. 그랬구나. 진짜 여자 맞아? 여장 아니야? 여자 맞거든? 볼래? 하며 갑자기 영상으로 여자가 박시한 와이셔츠를 단추를 하나 풀고 가슴이 큰 걸 부각해서 보여줬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알았어 너 여자 맞네 정말. 그래 여자라니까 너 얼굴 빨개진 거 아니야? 하며 한참을 대화를 오고 가다가 여자 화면 뒤로 고양이가 쓱 지나가는데 어? 고양이네? 응 우리 고양이 귀엽지? 하면서 고양이를 가까이 보여주었는데 와 귀엽네 너 고양이 하면서 웃다가 잠깐 어디서 본 고양이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순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순이가 예전에 톡으로 보내준 고양이가 떠올라서 사진을 찾아서 다시 보니 순이가 키우는 고양이랑 같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요즘 인기 있는 고양이인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화상 채팅 여자가 손에 찬 반지가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순이가 찾던 꽃반지인 거예요. 그때부터 좀 느낌이 순이? 설마 순이인가? 싶더라고요. 너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니 나 몇 살 같아 보여? 학생인 것 같은데? 맞아 나 중학생이야. 저는 순간 순이에게 카톡을 보내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순이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순이야 뭐해? 근데 정말 여자 캠 모습에서 여자가 핸드폰에 연락이 왔는지 핸드폰을 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순이가 맞구나 싶어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 왔다고 하며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나왔어요. 순이는 학교에선 평소에 조용하고 이쁜 아이라 누구도 친해지기 어려운 아이였지만 저 나름 순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연락처도 알고 조금은 친해진 사이인데 순이에게 저는 여전히 호감이 있어요. 사실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순이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순이랑 잘해보고 싶은데 그때 화상 채팅으로 만난 거 사실 나야 라고 하면 순이가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순이가 싫어할까요? 사실 순이랑 화상 채팅으로 뭐 이상한 걸 한 것도 아니라 저는 우리 어떻게 그렇게 우연히 만났지? 우리 운명 아닐까 순이야? 하면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이에요. 최근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동창회를 하게 되어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뻤지만 다시 성인이 돼서 보니 더더더 이뻐진 미숙이가 있었어요. 미숙이는 정말 이뻤고 저에게도 잘해주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다가 미숙이가 걸리면 흑기사를 했고, 야야 내가 흑기사 한다. 오우 짜식 오늘 좀 마시는데? 흑기사는 소원 빌어야지. 내 소원은 미숙아 연락처 좀 알려줘 하며 제 나름대로 멋있게 멘트를 날렸고, 미숙이도 수줍게 웃으며 그래 좋아 하며 핸드폰 번호를 공유했어요. 전날에 너무 마신 터라 잠시만요 토 좀 토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콩나물국밥에 해장을 하며 미숙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숙아 잘 들어갔니? 응, 너 어제 나 때문에 너무 마셔서 어떡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희는 봄바람 기운이 스며들었죠. 미숙이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썸이란 관계에 진입했습니다. 그 후로 미숙이를 자주 만나서 미숙이랑 오락실 데이트, 영화관 데이트 이렇게 두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백하고 미숙이랑 빨리 사귀고 싶었지만 미숙이는 저희가 동창이고 친구들과도 전부 친구이기에 조금 망설이고 밀당을 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천천히 미숙이의 마음을 기다리며 미숙이에게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는 학생이라서 급전이 너무 필요하여 알바를 하려고 찾아보다가 급하게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꿀알바가 있더라고요. 바로 누드 모델이었어요. 평소 제가 몸에 자부심도 좀 있고 누드 모델 경력도 몇 번 있던지라 저는 꿀알바가 마침 들어왔구나 하며 미숙이랑 데이트할 생각에 누드 모델 지원을 하였고,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서 누드 모델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가운 있고요, 탈의하시면 되고, 해보셨다고 했으니 잘 아시죠? 네, 경력 있습니다. 저는 누드 모델 경험도 있기에 자신감 있게 탈의를 하고 가운을 걸치고 당당히 서 있었고, 미술 학생분들은 정숙히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누드 모델을 할 때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게 좀 고난이지만 고수의 꿀알바기에 자세를 취하고 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쎄한 느낌이 들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정말 그런 쎄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한 곳을 봤는데 거기에 미숙이가 미숙이? 미숙이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미숙이가 미술 공부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미숙이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는데, 아직 정식으로 사귀적 고백도 못했는데 제 썸녀 미숙이에게 제 알몸을 전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피가 거꾸로 쏠렸는지 급기야는 저의 소중이가 안돼 들어가 제발 안돼 여긴 아니야 까꿍 하며 고개를 내밀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학생분들은 익숙하단 듯이 동조하거나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미숙이의 그때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숙이의 눈이 댕글댕글해지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돼 지저스 크라이스트 미숙아 떠나지마. 누드 모델 작업이 끝나고 저는 옷을 급하게 갈아입고 미숙이를 찾았지만 미숙이는 이미 집에 가고 없었습니다. 미숙이에게 카톡으로 미숙아? 하며 연락했지만 미숙이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라고 할 줄 아셨죠? 미숙이는 학원 옆에 긍정 카페로 와 라고 답장을 했고 저는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거기엔 천사 같은 미숙이가 앉아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기 하며 반겨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내 소중히 친구 수고했어. 미숙이와 저는 데이트를 했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답니다.